9년 가까이 끌어온 흑산공항 사업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착공의 청신호가 켜지지만 재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장기 표류할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쟁점은 환경과 경제성 여부였는데요. 신한 흑산도로에 강동일 기자가 현장을 찾아 직접 다녀왔습니다. 1200m 길이의 소형 공항이 들어설 계획인 신한 흑산도 L이 68만 제곱미터. 공항 예정지에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과 묘지 600여 개가 널려 있습니다. 서울 껍질 깍지벌레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육송 만 그루 가량이 고사했습니다. 이 기후 변화 영향에 의해 가지고 또는 태풍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재선충, 솔깍지벌레 이런 영향이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철새 보호를 놓고는 철새의 중요한 기착지라 보존돼야 한다는 측과 대체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새 종류에 따라서 1일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갯벌에 가서 아니면 이제 더 넘어가서 뭐 한평만이라든가 그 뭐 새만금까지 가서 섭식 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1, 2일 정도입니다. 50인승의 경비행기를 띄우는 흑산공항은 비용 대비 효용이 2.6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1년에 110여일 동안이나 백길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서울에서 흑산도 간 7시간이 걸리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30만 명가량이 찾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태어나서 두 번째.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좋고 편리하고 쉽게 오는 방법이 있다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된 흑산 공항 건설. 다음 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진행될 환경과 경제성에 대한 판단이 연내 착공이냐 장기 표류냐를 가름하게 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